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속이 메슥메슥거리면서 어지럽다, 차만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담족 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장이 강해지는 한의원, 위강한의원 홍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이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담적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담적은 우리 몸 전신에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담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아 담적증후군 또는 담적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담적과 관련된 증상을 크게 소화기계, 신경계, 순환계, 안면부, 비뇨생식계 이렇게 전신을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선별하여 20개의 담적 증상을 선별하였어요. 이것을 위강 담적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위강한의원에서는 위강 담적 인덱스를 바탕으로 담적을 진단하고 담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단계별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제 신체 다섯 가지 부분별로 증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화기계 증상부터 볼게요. 1번 명치와 배꼽 주변을 만지면 덩어리처럼 딱딱하다. 이것은 담적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복부에 만져지는 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담적을 의미하고요. 이런 덩어리는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장이 운동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다음 2번 자주 체한다. 체기가 항상 있다. 위가 멈춘 듯한 느낌이다. 체끼라는 것은 한자로 걸릴 체자를 써서 먹은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명치나 위장에 딱 걸려있는 것을 말해요. 특히 위가 멈춘 듯한 느낌이다. 이 말은 환자분들이 실제 진료실에 오셔서 원장님, 제 위가 전혀 안 움직이고 멈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환자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만큼 위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3번 속이 쓰리고 아프다. 위장병이 초기에는 더부룩하고 체끼 정도만 있다가 더 악화되면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속 쓰림이나 화끈거림, 심하면 통증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 쓰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적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죠. 4번 트림이 수시로 나고 가스가 차서 빵빵해진다. 5번 설사나 변비 등 대변이 고르지 못하다. 배가 부글거리면서 설사가 나는 분들은 배를 만져보면 대체로 배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아랫배에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잡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담적에 포함돼요. 자, 다음 신경계 증상인데요. 6번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이 자주 있다. 7번 속이 메슥거리면서 어지럽다. 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속이 메슥메슥거리면서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흔해요. 차만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담적 환자입니다. 8번, 9번, 10번은 자율신경 증상인데요. 위장에 가스가 차서 빵빵해지면 횡경막을 압박해서 숨쉬기가 불편해져요. 이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잠을 쉽게 못 들고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이 자율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순환계 증상입니다. 11번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다. 12번 등이나 어깨에 담이 잘 결린다. 13번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14번 손발이 자주 저린다.
이는 모두 혈액순환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야식 먹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띵띵 붓는 분들 많이 계시죠? 위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에도 영향이 와서 몸이 붓거나 근육의 노폐물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담이 잘 결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수족냉증이 생기기 쉬워요. 다음 안면부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 살펴볼게요. 입안에 설태가 자꾸 껴서 입냄새가 나거나 안구건조증, 눈 밑의 다크서클,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할 때 입 주변으로 뾰루지 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입 주변의 피부 트러블 등도 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뇨생식계 쪽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남성의 경우 성기능이 저하되거나 여성의 경우 냉이 많아지는 것 역시 위장, 대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담적의 대표적인 증상 2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 있나요? 담적으로 인한 증상이 많지만 거꾸로 담적을 치료하면 다양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아지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